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시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네, 그 윤석열 후보님 그 지난번에 사드 3불 네. 그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그때 없다. 그때 저희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드 3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네.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그치?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의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역대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네.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음속 그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지금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선제 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3불 폐지 이야기하시고 말하자면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뭐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감시 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정부가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서 북유럽에서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나토 미사일 그 센터가 독일에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독일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전략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억지력이 돼서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전략 자산 많이 갖다 놓고 선제 타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상당한 그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놔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시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